글로벌 물류가 더 엉망이 되기 전에 미국 영국 연합군이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이들 연합군이 예멘 후티 반군의 군사기지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22일 월스트리트저널,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미영 연합군이 호주,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후티 반군의 시설 8곳을 겨냥한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을 향한 미영 연합군의 공습은 지난 11일 1차 공습 이후 두 번째입니다. 미군은 연합군 공습까지 포함해 최소 6차례 후티 반군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그간의 공습으로 미국이 후티 반군 군사 능력 약 20%를 파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지키고 항해와 국제상업의 자유를 보호하며 후티 반군이 선원과 상업 선박에 행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연합의 일원으로 다시 행동했다고 공습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영국 해군 관계자는 이번 공습에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의 로켓 발사대, 미사일 기지, 창고, 레이더 기지 등 수십 개의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영 연합군은 지난 1차 공습 당시 28개 지역 내 후티 반군 시설 60개 이상을 목표물로 삼았었습니다. 이에 대해 후티 반군 관계자도 미영 연합군의 2차 공습 강도는 지난 1차 때보다는 덜 격렬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미국 등 연합군의 공습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홍해 등 주요 항로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하마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지난해 11월부터 홍해를 지나는 선박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초 이스라엘 관련 선박만 공격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민간 선박들도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압둘말라크 알후티 지도자는 TV 연설에서 미국의 공습이 선박 공격과 미국과의 대결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22일에는 아덴만에서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공개적으로 알리기도 했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야이아 사리아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아덴만 해역을 지나는 미국 화물선 오션 제주호를 공격했다며 예멘군은 홍해와 아랍해의 모든 위험 요인을 표적으로 삼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이나 영국의 침략에 계속 보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 중부사령부는 오션 제주호가 미군 측과 계속 통신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항해했다며 후티 반군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갈수록 고조되는 후티 반군의 위협에 해운사들은 홍해와 연결된 수에즈 운하 대신 희망봉을 지나 아프리카를 따라 크게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해상 운임도 뛰어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커질 거란 우려도 등장했습니다. 해상 정보 업체인 로이드리스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한 선박 통행량은 지난해 11월 말 대비 34% 줄었습니다. 이상 월드 디펜스였습니다.